중국의 산업이 양적으로는 선장했지만 적자형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대 핵심 전략 산업의 견인 효과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서 질적 성장이 시급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극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 10년간 제조업체가 33%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증가폭이 두 배나 컸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반도체와 바이오, 태양광 등 핵심 전략산업의 지역 내 유발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6대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와 취업 유발 효과는 제조업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는 전국 10위권 밖으로 밀려 핵심 산업을 무색해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이른바 나홀로 성장 구조다 보니 산업 견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충북 같은 경우 지역 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그 파급 효과를 크게 유발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지역 내에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산업이 맥을 못 추는 사이 부가가치율은 전국에서 10번째, 지역 내 자금률은 14위로 떨어져 교역 구조도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지역 내 부가가치와 소득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적자형 교역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충북의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